소울리터 뽑기, 싱크스킬인 소울리터 뽑기 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내기 내용은 이제 소울리터를 뽑을 건데 35회, 35번 할 때까지 나오면 20개를 제가 받고요. 70번 안에 나오면 제가 10개를 받고요. 못 뽑으면 제 사비로 10회 더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번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스킬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유령 모양 있어요. 유령 모양 중에 싱크 스킬 보시면 보너스 여기 보너스 데미지 밑에 감각의 해방이랑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감각의 해방이랑 요즘은 고스펙들은 소울 리터를 뽑죠.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를 한번 소울 리터로 바꿔보는 한번 시간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35번? 35회? 뽑을 수 있을까? 바로 할게요. 이거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후반부 콘텐츠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건드리셔도 돼요. 이거는, 진짜 스펙업 할거 없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스펙업 할거 없을 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31,420 포인트가 있고요. 한번 돌릴 때마다 379가 들어요. 그러면 총할수 있는 횟수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나누기 379 하면 82번. 82회. 82회 돌릴 수 있어요. 82회.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감각의 해방 돌리면 여기 욕 처먹겠죠? 소울메이트 돌릴게요. 가자. 아니, 처음에는 그냥 좋게 갑시다. 크라운 스톤. 언제 끝나냐, 이거? 두 번째. 죽음의 시선. 빨리 끝나라. 세 번째. 여러분, 횟수 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횟수 좀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손길. 세 번째고요. 구원의 손길. 네 번째 구원의 손길. 오케이. 클릭하면. 다섯 번째 구원의 손길. 여섯 번째. 소울메이트.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전사의 소생. 몇 번째지? 벌써 까먹었네. 잠깐만. 일곱 번째죠, 이거? 일곱 번째 맞나? 아, 오케이. 여덟 번째. 영웅의 공격. 아홉 번째. 문 트랜스 집중. 열 번째 갑니다. 신성한 스크롤. 열한 번째. 아, 좀 떨어. 문트레스 해방. 문트레스 해방도 이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소울 시커. 아니, 씨. 소울 리터 뽑히라니까 왜 소울 시커가 나오고 있어? 아, 이거 낚아버리네. 소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영웅의 공격, 죽음의 시선. 제가 이런 건잘 뽑거든요. 죽음의 시선. 영웅의 공격,
아, 근데 소울이터 확률이 낮긴 한가 보다. 안 나오네. 문트레스 집중. 문트집. 크라운스톤. 나왔던 거 계속 뺑뺑이네. 체인스프릿. 문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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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스톤. 와우. 겁나 뜨는데? 소울시커. 신성한 스크롤. 체인스프릿. 아, 확률이 낮긴 한가 보다. 체인스피릿. 크라운스톤. 크라운스톤도 먹고 싶네. 죽음의 시선. 소울메이트. 이 정도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끝까지 가도 안 나올, 문트해. 소울시커. 와, 신성한 스크롤. 3만 포인트가 몇 개죠?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영웅의 공격. 크라운스톤. 죽음의 시선. 소울메이트. 구원자의 손길. 내가 필요하다, 구원자의 손길이. 쏘. 문트지. 전사의 소생. 이뮤니티. 이뮤니티 쓰면 안 돼요? 소울이터 가겠습니다. 어! 왔다. 뽑았다.
뽑았다리. 근데 내가 얻는 이득은 없잖아. 축하드립니다, 소울이터.